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짜여있는 구조팀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그걸 기다리고 있는 다이빙 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는 사고 해역을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약속드린 시각 29분 늦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사실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결국 방송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팩트TV의 오창근 아나운서, 네, 오창석 아나운서, 오창석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팽목항에는 22구의 시신이 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이렇게 또 실성한 사람들처럼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뒤에 보이실 텐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시신 확인소입니다. 이분들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요. 봤죠? 우리 오아나운서도. 네. 여기 사진이, 자기 자식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군번처럼 이렇게 목걸이 달고 다니시는데, 전 그것만 보면 그냥 참 힘들어지네요. 네. 그냥 가슴에, 네. 지금도 어머니 몇 분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자녀들 이름을 저기 등대가에서 목매어 부르시다가 이렇게 지나들 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까지 22명의 아이들이 쉽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인가 봅니다. 이제 벌써 8일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뭐 어깨에 흉터가 있다든가 이빨에 어디 뭐 금리를 했다든가 그런 특징으로 지금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원을 확인해 줬는데도 우리 아이들, 단원고 박준민 2학년 5반 준민이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았다 가셨어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주지 않는다고. 근데 또 다시 연락을 받고 또 빨리 뛰어가셨습니다. 꼭 살아생전의 아들은 아니지만 죽은 아들이라도 빨리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당국이 빨리 이해를 해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참 많이 준비했거든요.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요. 어떤 뉴스 우리가 가지고 있죠? 다이빙벨. 네. 며칠 전에 이종인 네, 대표. 대표가 가지고 왔다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는 앞에서. 동영상도 찍었고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죠. 네, 다 보여드렸죠. 해경에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바지선을 쳐도 좋고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작업해도 좋다. 그런가 하면 우리 피해자 대표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내용의 통화 내용을 어제 공개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다이빙 배를 몰래 반입하다가 저희한테 걸렸어요. 해경 측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특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몰랐던 일이 있었더군요. 민간 업체가 또 끼어 있었답니다. 해경과 민간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간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원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이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 잘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TV와 라디오, 신문에서는 보실 수 없는 현장만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오늘도 네.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도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네. 여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청하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고발뉴스.com에 들어가시면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 유스트림에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아이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리고 케이블 채널 531번 RTV에서도 방송해드리고요. 또 동시에 지금
우리 팩트TV에 대해서도 생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청하실 수 있죠? 네, 팩트TV도 물론 뉴스트림 유튜브 제공하고 있고요. 네. 아프리카를 통해서 네. 채팅 검색창에 팩트TV 또는 고발 뉴스라고 치면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방송, 지금 보시고 있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손이라도 넓게 많은 분들 보시라고 저희가 팩트TV와 함께 공동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분위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TV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없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부터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연아 얼른 나와. 내 목소리 듣고 나와가. 아이고 우리 세련이 불쌍해서 죽일까. 불쌍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너를 보냈구나. 어떻게 너를 보냈구나. 어떻게 너를 보냈구나. 차라리 나를 데려갔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우리 길을 데려가. 아이고 우리 세연이 불쌍해서 죽구나. 얼른 나와라. 얼른 나와야 돼. 울지 말고 얼른 나와. 세연아. 저 저완 시설은 살아서 돌아오는 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 자리에만 계십니다. 그곳으로부터 한 600m 떨어진 저 뒤쪽 시신을 실은 해경 선박이 들어오는 부두에서는 한 분도 안 기다리십니다.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 그분들 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벨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지요. 네. 저희가 다이빙 벨 뭐 선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명사입니다. 이런 컵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다이빙 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벨은 그야말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한 단시간에 그런 목적으로 주로 운영되는 것이죠. 생존자 구조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8일이 지나도록 생존자 수가 0명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이빙 벨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종인 알파 대표가 네. 자비를 들여서 1억 5천만 원 자비를 들여서 바지선에 태워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 취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탑승자 476명 중에서 구조자 174명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구조자가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탈출자 탈출자들 숫자가 되겠죠. 네. 네. 탈출자들 숫자가 되겠고 이제 실종자 사망자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사망자 수가 적었는데 10시 30분 조금 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15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가 146명. 이제 실종자가 더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살아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살아 돌아오는 부두가에서 저렇게 아이를 목놓아 부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